오늘은 특별히 저 원고를 적어왔습니다. 잘 읽으려고요. 연말 바쁘신 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과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부족하고 미약한 저에게 중차대한 협회장직을 맡겨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무겁고 걱정스러운 책임감이 두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본 협회의 개인 바탕과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과 열정을 기울여 오셨던 김학유 직전 회장님을 비롯한 전 회장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와 특별히 본 협회의 사단법인화를 비롯한 협회원 간의 단합을 통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 많은 희생과 기여를 해오신 김상관 회장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외적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 또한 녹록치 않다는 경제지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 회원님들이 서로 독려하고 이효로 단합하여 업계의 발전과 이권을 위하여 함께 나아간다면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넘기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내 경제단체에서 내년 사자성어를 동주동제라고 정하였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앞이 안 보일 만큼 힘들고 어려운 지금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힘을 합칩시다. 미력하나마 저는 모든 협회의 기준은 협회와 회원님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공정하고 사심없이 맡겨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회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의견 그리고 충고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년간 많은 노고와 봉사를 해오신 김성관 회장님과 집행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저와 함께 집행부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 안국모 부회장님과 이정우 차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자리하신 내빈 및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